안녕하세요. 저는 ChatGPT를 사용하여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 김유미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인공지능 챗봇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ChatGPT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간단한 실습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hatGPT 회원가입과 VS 코드 및 노드 자바스크립트를 미리 설치하시면 좋습니다. 알파고로 인공지능 기술이 세상에 드러난 지 6년이 되는 해인 2022년 11월 30일에 OpenAI사에서 ChatGPT를 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시한 지 5일 만에 100만 명, 그리고 2023년 1월에는 무려 1억 명의 사용자를 달성했습니다. 기존 알파고와 챗GPT의 차이는 바로 자연어 처리 모델입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인 자연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챗GPT는 OpenAI에서 만든 자연어 처리 모델인 GPT-3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된 대규모 오픈소스 챗봇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챗GPT의 주요 기능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사용자의 입력에 대해 사람과 같은 응답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챗GPT를 사용하면 컨텍스트를 유지하며 쭉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고, 속어, 구어체, 지역 방언을 포함한 광범위한 자연어 입력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의 언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징들을 바탕으로 챗GPT는 정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용 사례로는 프로그래밍, 언어 번역기, 논문 작성, 컨텐츠 제작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해볼 것은 바로 웹사이트입니다. 웹사이트에 대한 실습을 하기 전에 웹사이트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예정인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노드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TML입니다. HTML은 웹사이트의 기본적인 구조를 만드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HTML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태그를 사용하는데요. HTML은 헤드와 바디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헤드 부분은 전반적인 특성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바디 부분은 화면에 나올 내용들을 넣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CSS입니다. 웹사이트를 디자인을 하는 역할로 HTML로 만들어진 문서의 컬러, 폰트 스타일, 레이아웃, 반응형 특징 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HTML이 뼈대로 비유된다면 CSS는 뼈대에 살을 붙이는 그 살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드 예시를 보시면 선택자 부분과 선언부 부분으로 나뉘는데, 선언부에 속성에 대한 속성 값을 적음으로써 이렇게 디자인을 할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박스 모델을 보시면 마진, 보더, 패딩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렇게 태그가 차지하는 영역 또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웹사이트의 구성 요소들의 동작을 변경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앞에서 HTML, CSS가 정적인 요소였다면 이를 동적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객체 기반의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C, C++ 언어처럼 컴파일 없이 한 줄씩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아래는 코드 예시인데, 다른 언어들처럼 여러 가지 문법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변수, 타입,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수에는 let이라는 것을 써서 변수의 값을 할당할 수 있고요. 타입에는 number, string, boolean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노드 자바스크립트는 오픈소스 크로스 플랫폼으로서 개발자가 모든 종류의 서버 사이드 도구들과 어플리케이션을 자바스크립트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런타임 환경을 말합니다. 네, 오늘도 사용할 것인 npm 노드 패키지 매니저는 이를 이용하면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어 개발 속도와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넷플릭스의 링크드인과 같이 정말 다양한 기업에서 노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웹사이트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저희가 오늘 만들 웹사이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개인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구성은 처음 메인 페이지에는 자기소개가 나오도록, 그리고 액티비티즈라는 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을 쭉 이렇게 리스트로 적을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도록 한번 두 가지 페이지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이제 챗GPT의 채팅에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조건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적은 모습입니다. 이거를 챗GPT에 채팅을 한번 쳐봤습니다. 네, 이렇게 채팅을 친 결과가 나옵니다. 먼저 채팅에 대한 다시 한번 이렇게 적어 주었고요. 스텝별로 적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스텝별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할 실습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한번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셋업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HTML과 CSS 파일을 만들고 이미지를 넣을 것이라면 이미지라는 폴더를 생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탕화면에 오셔서 포트폴리오라는 폴더를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VS 코드에 오셔서 포트폴리오 파일을 폴더를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대로 index.html 추가해 주시고 styles.css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넣는다면 images 폴더를 추가해 줍니다. 네, 이 index.html은 기본적인 메인 화면에 들어갈 내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거에 대한 디자인은 이 CSS 파일에 넣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스텝 2에서는 index.html 코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넣어보면, 위에 en으로 영어 버전, 언어가 영어다를 알려져 있고, 헤드와 바디 부분이 있는데요. 헤드 부분에는 이제 포트폴리오 타이틀이 적혀 있고, 바디 부분에는 이렇게 헤드와 메인, 푸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헤드 부분에는 이제
페이지에서 페이지로 넘어가야 하니까 페이지에 대한 리스트를 적혀 있고, 메인 화면에서는 저의 자기소개를 적을 부분이 되어 있고, 포토에는 이제 연도와 제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스텝3에서는 CSS 스타일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스타는 전체를 의미하는 건데요. 전체의 박스 사이즈, 마진과 패딩을 모두 0으로 설정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소별로 바디, 헤더 이렇게 시작해서 푸터까지 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폰트, 그리고 라인 하이트, 아니면 백그라운드 컬러, 패딩 부분 등을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런 설정들은 이따가 웹페이지를 볼때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렇게 샵 인트로덕션 이렇게 특정적으로 스타일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HTML에서 이 아이디를 인트로덕션으로 설정한 부분의 디자인을 말합니다. 네, 다음으로 스텝 4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텝 4는 액티비티 리스트 페이지를 말합니다. 자, 이제 액티비티 웹페이지이니까 activity.html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코드를 복사해줍니다. 이 부분은 메인 페이지와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앞서 만들었던 index.html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는 제가 했던 활동들을 리스트로 이제 볼수 있어야 하니까 li 태그를 활용해서 리스트를 할수 있도록 해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텝 5와 6를 보시면 이제 저희는 반응형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HTML의 두 가지 파일에 헤드 부분에 이 코드를 추가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머터리얼 아이콘 부분에서는 머터리얼 아이콘을 사용하기 위해서 똑같이 HTML의 헤드 부분에 이 링크를 넣어주는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 여기서 반응형 디자인을 설명을 안 했었는데, 반응형 디자인이란 이제 다양한, 정말 다른 디바이스에서 이 웹사이트를 볼때 똑바로 이렇게 웹사이트 스케일이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코드를 보시면 이 헤드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텝 7입니다. HTML 코드를 마크다운으로 바꿔주어야 하는데 그툴 중에서 가장 유명한 턴다운 툴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npm install turndown을 커맨드에서 하면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터미널, new 터미널 들어가셔서 npm install turndown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려주시면 added to packages가 뜨면서 완료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convert javascript라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생성해서 코드를 그대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덱스 HTML 부분에 index.html 내용을 넣어주고, 액티비티 부분에는 activity.html 부분을 넣어주면 이제 웹사이트가 완성이 되는데요. 다시 ChatGPT로 돌아와서 보면 이 convert.js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노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run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웹사이트를 만들게 된 것인데요. 이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할 때는 index.html 파일을 클릭한 상태에서 F5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크롬을 선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 메인 화면은 자기소개 페이지가 뜨고요. 액티비티를 누르면 이 페이지로 이동하면서 활동 리스트 액티비티 1, 2, 3이 뜨게 됩니다. 다시 홈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홈을 클릭하시면 이 다시 자기소개 파일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검은색 테마로 되어 있고 이제 액티비티도 3개까지밖에 없는데 여기서 더 어떤 요소들을 추가하시거나 구성을 바꾸시고 싶으면 다시 코드에 들어가셔서 HTML과 CSS를 바꾸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헤더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로 바꾸고 밑에 부분도 이건 페일 그린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저장해 주시고 다시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새로 고침해 주시면 이렇게 그대로 반영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색깔 말고도 HTML이 들어가셔서 더 이렇게 추가할 수 있고요. 커뮤니티도 하나 더 추가하실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아직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변경을 해줘야 하고 CSS에서도 이제 설정을 디자인을 설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 주석으로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습을 완료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한번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오픈소스 기반의 소형 언어 모델들도 개발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